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2개월 됐나요? 아마 그럴걸요? 2개월? 2개월 만에 2, 3개월 됐나? 처음으로 이제 강남을 쉰다고 왔어요, 제가. 네, 맞아요. 예. 저 강남에도 있어요. 이제 청주 말고 강남으로도 오세요, 서울. 그 뭐야, 선생님 영상 중에 네. 요가는 욕을 해갖고 제가 하는데 너무 아, 그때 좀 웃겼다고. 당황했지. 예, 그때. 그래갖고 많이 했는데. 네. 일단 오늘 이제 강남 오셔갖고 네. 제가 찾아뵀어요. 찾아뵀는데 네. 요즘에 영화 곤지암. 곤지암. 네. 저 근데 어제 그걸 봤어요. 봤는데 선생님 거 옛날에 영상에 보니까 선생님 갔다 오셨더라고요. 네, 보니까. 고스트 스팟에서 예. 아마 갔다 온게저 말고 또 누가 있나 모르겠네. 저는 갔다 왔어요. 예. 네. 그러니까 뭐 엑소시스트처럼 뭐 그런 거 하러 가신 거죠. 그쵸. 왜냐면 고스트 스팟이라는 곳을 찾으러 간 거니까 예. 그때 국내 편으로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. 곤지암 뱃배교 다음으로. 누구랑 가셨어요? 근데 혹시 저하고 이제 촬영팀하고. 둘이서? 네. 그거에 대해 설명 좀. 저 어제 봤거든요, 예, 곤지암. 곤지암. 예. 제가 갔다 온 데가 일본 하시마섬에서 군남도? 예. 군남도. 군남도도 영화로 봤고, 제가 갔다 온 곳이니까 또 곤지암도 봤어요. 두 영화를 다 봤어요, 제가. 근데 군함도 볼땐 되게 막 진짜 좀 비슷하게 해서 아 정말 막 울고 나오고 여기가 먹먹한 걸 다시 느꼈거든요. 근데 곤지암은 시컷 웃고 공지하냐? 나왔어. 한참 웃었어요. 놀란 거는 그 영화 자체가 이제 놀래는 그 장면을 탁탁 쳐가지고 놀랬는데 좀 제가 가서 직접 경험한 거랑 살짝 조금 달라서 예. 좀 많이 좀 웃었어요. 그래서 영화는 영화구나 그랬죠. 영화 스포 좀 잠깐 던져줘요. 저도 영화 못 봤어요, 지금. 아, 체험단. 예. 체험단이 한 6명이었나? 2인, 3인. 대장 하나에 체험단 6명이 있었어요. 둘씩 짝을 지었으니까.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곤지암에 402호가 안 열린다 해서 그 문을 열러 가는 내용, 거기에 귀신이 침몰하니 그 귀신들이 나오는 걸 특수 장비로 해서 이제 팔로우하는 거 뭐죠 그거? 이제 페이스북? 유튜브? 예. 유튜브 실제 라이브로 영상을 이제 찍으면 거기에서 이제 10만 뷰를 찍으면 뭐 돈이 된다 해가지고 체험단으로 갔는데 특수 장비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자기 얼굴에 이렇게 바로 나오는 장비를 해서 했는데 그 얼굴 때문에 되게 공포심을 많이 유발한 것 같아요. 그 살아있는 실사 표정을 막 보여줬으니까. 그래서 그 층마다 1층, 2층, 3층, 4층 뭐 이렇게 해서 층마다 올라가서 테마를 다 만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. 402호? 목욕탕. 내가 안간 건가? 나그 영화 보면서 이러고 있어서 하찮 생각했어. 내가 안 갔나? 나도 층마다 다 둘러봤었거든. 근데 내가 갔을 때 없었는데 생겼나? 이런 거? 그래서 못 봤어요, 나 그런 근데 거기 선생님이 지금 영화는 영화잖아요, 거는. 어차피. 허구잖아요, 허구. 거의 허구인데 선생님이 가셨을 때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. 달라요. 네. 왜냐면 거기가 그 군인들의 그 밑에 수장하고 막 이랬던 거는 그산 밑에 그랬던 건 사실이더라고요. 네. 그리고 그런데 그런 산에다가 이제 정신병원을 지은 거니까, 환자들을. 근데 그거는 맞아요. 딱 들어가면 그런 영가들이 많아요. 거기에. 그리고 옛날 정신병원이니까 감금, 폭행 뭐 이런 거 있잖아. 근데 나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. 개인적인 무당인 내가 가서 느껴서 접한 건 정말 그 비명 소리. 그리고 저희 무당은 느끼거든요, 이렇게. 예, 상대편이 만약에 이제 용군 TV님이 오셔가지고 예. 배가 아프다면 관자 쪽으로 느끼듯이 그분들이 맞은 거, 뭐 이렇게 좀 아픈 거 이런 건좀 내가 느끼겠더라고.